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끼쌤입니다. 우편 일반 기초특강 암기 시작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요, 1장 총론 전체적으로 흐름 잡고, 핵심 암기 팁 한 5개 암기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딱 보면 1장에 총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책을 저는 이렇게 제본을 했어요. 링 제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회사에서 나온 걸로 해서 제본할 겁니다. 근데 링 제본이 편해요. 여러분. 공부 많이 보려면 링 제본이 편해서 웬만하면 링 제본으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거는 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료실 그쪽 가보면 교환이 있으니까 교환 뽑아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또 이 기본 수업 펴놓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교환 뽑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죠. 우선 목차부터 보죠.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목차입니다. 목차가 방향성을 알려줘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길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어느 길인지 몰라. 그렇죠? 이 길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목차가 우리에게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편일반 숫자의 늪에서 헤엄치게 돼. 숫자 그 늪에서 막 헤엄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엄 안 치려면 어떻게 한다?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목차를 봐야 한다. 항상 목차 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까먹어요. 처음에 내가 우편일반은 세 파트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국제우편, 그다음 아니 국내우편, 국제우편, 물류잖아. 이렇게 세 파트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우편, 9문제에서 10문제 나오는 국내 우편. 처음에 총론. 총론은 뭐냐?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 담은 게 총론이죠. 그러니까 총론이 솔직히 얘기해서는 시작이자 끝이에요. 총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 그리고 어떻게 접수하는지. 그리고 부가 서비스. 그 다음 우편 서비스. 이 서비스 쪽이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서비스 쪽이. 서비스 쪽이 여러분 시험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제 감액 파트, 그렇죠? 감액 파트, 요금, 요 감액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는데, 감액이 너무 여러분이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리고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 이것도 한 문제. 그런데 감액의 우편 일반의 모든 열정을 감액에다 쏟는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나올 거 뻔히 정해져 있는. 뭐 세세하게 보는 거 좋긴 한데 너무 오바해서 열정을 쏟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보라는 게 아니에요. 봐야지만 요것만 봐선 안 된다.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한다. 어차피 감액 한 문제나 총론 한 문제나 어차피 똑같은 한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문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쉬운 문제 맞고 어려운 거 틀리는 게 맞다. 왜? 남들도 틀릴 거니까. 근데 남들 맞는데 혼자 틀린다? 그럼 떨어져요. 사고의 발산의 전환이 필요해. 아, 어려운 거 많이 맞추려는 생각하지 말고 남들 맞는 거 다 맞겠다. 다시요. 남들 맞는 거 다 맞겠다. 이 사고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여기는 이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그쪽 파트고, 그 다음 그 밖에 청구와 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구는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요게 국내 우편이고, 물류에서는 발차, 출발과 도착 및 운송 작업. 우편물 수집과 배달인데 요즘 라이징 스타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물류가 아닐까. 물류가. 양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 작년 같은 경우 5문제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기는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하지 않겠어요? 물류 쪽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감액에 투자할 열정을 여기다 투자해버린 여기 문제 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감액이 어려우니까 감액만 파. 파도 몰라, 여러분. 파도 내용이 너무 많아, 거기. 그러니까 그걸로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봐라. 안 보라는 게 아니고 기출됐던 거 남들 볼 만큼만 보고 더 보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국제우편. 총선. 또 총선. 그 다음 종별 접수 요령, 요금, 부가 서비스, 서비스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서비스, 그 다음 프리미엄 서비스, EMS, 그 다음 각종 청구제도, 그 다음 우편물 및 국제우편 요금 반환,
그 다음 고식 뭐 이런 게는 여기는 별로 안 나오죠. 위쪽에서 많이 나오죠. 요거 이제 봐주시면 되겠는데 초시생이라면 우선은 국내 우편하고 물류 쪽에 좀 집중하시고요. 좀 공부가 되면 이제 국제 우편까지 다 봐야겠죠. 물론 초시생도 보긴 봐야 돼. 수업도 할 거고. 하지만 많이 나오고 우선 제가 보니까 국내 우편 잡히면 국제 우편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나갈 거 국내 우편 1장 총론 파트입니다. 총론 파트는 이렇게 다섯 개로 이제 나눠집니다. 의와 사업 특성. 그렇죠. 요게 있고요. 그다음 의. 그렇죠. 우편 사업. 우편이라는 거에 의미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편. 우편은 고르베. 그렇죠. 드릴 수가 합쳐진 게 우입니다. 우편 우자예요. 우편 우. 편은 편할 편. 그렇죠. 뭐 물건을 전달한다. 뭐 서신을 전달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편의 의. 그다음 우편 사업의 특성. 특성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용 관계. 우편을 누가 있는지. 관서 발송인 수친 그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거고 안 나오다가 최근에 2024년에 보호 규정이 나왔어요. 보호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경영 주체와 법률 관계. 이 법률도 옛날에 나오고. 제가 볼 때 여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우편 사업 보호 규정만 조금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다. 여기에 너무 올인할 필요는 없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쵸? 기출 봐봐. 다 옛날이잖아. 몇 년 전이야.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더 많네. 우리 아들 12년생인데. 8년. 그쵸? 10년. 그리고 이 법도 이제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는 이제 보호규정. 보호규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호규정 위주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듣기 전에, 어떤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고, 어느 쪽이 중요하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공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열정을 다 투자하지 말고, 그렇죠? 많이 나오는 쪽에다 열정을 조금 투자하자. 왜? 우리의 열정은 한도가 있으니까. 우리의 열정은 한도가 있으니까. 다 투자할 수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 암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이 목차 보여주고 어디에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는지를 제가 기출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왜? 기본서에 체크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 그러면 또 나올 수도 있겠네 하면서 더 봐야지. 기출 안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편에서 뭐 기출이 별로 안 중요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기출된 데서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편 일반은 보니까 기출된 것하고 그다음 새롭게 추가되는 게 있어요. 기출된 것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파트가 1순위입니다. 1순위. 1순위고 그다음 2순위는 나머지들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아시겠죠? 요거. 이 전략 잘 짜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라? 기출 많이 나오는 파트. 그다음 이제 새로 추가된 거. 그걸 1순위로 여러분이 좀 공부해 주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죠. 총론입니다. 우편의 의 및 사업 특성. 사업 특성. 의 및 사업 특성. 의미, 좁은 의미, 서신, 통화, 물건 등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문서, 서신, 편지, 통화, 돈, 물건, 이거 안팎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할 때 통상우편물하고 소포우편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야, 통상우편물이고 물건은 이제 소포우편물. 이걸 보내는 거예요. 넓은 의미는 여기에 덧붙여서 더 추가되는 거. 그렇죠? 더 추가되는 거. 요새는 우편이 뭐 우편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체국 쇼핑몰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다양한 서비스가 있잖아. 그 다양한 서비스 이런 것까지 뭐야? 넓은 의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더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넓은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봐봐. 이런 걸 내겠냐고. 우리가 출제자로 생각해봐.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시험 문제 내겠어요? 사지선다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 좁은 의미 이런 거 있고 넓은 의미 있구나. 우편은 그냥 서신, 통화, 물건을 나라 한판 보내는 거고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는 더불어 더 추가되는 거구나.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다. 국가가 제공한다. 그러니까 게리지 공무원 아닙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수단의 하나이다. 그다음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 당연하죠. 전기통신은 이메일이나 이런 거하고 뭐 메시지하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딱 느낌이 올 거야. 아,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이건 사람이 좀 더 필요하겠죠? 사람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편은. 그래서 게리지 공무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편은 전달하는데 사람이 전달하니까. 전기통신하고는 구분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3차 혁명이라 해서 정보화 사회라고 사람이 전달하는 걸 없애야 한다? 말도 안 되지. 국가의 기반시설이잖아. 기본적 사회 서비스니까. 같이 가야죠. 됐죠. 할 거 없어요. 이건 할 거 없어. 내가 전달한다는 게 리모컨으로. 그 다음, 주요 특성 한번 보도록 하죠. 주요 특성. 우편 사업은 정부 기본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 기업. 이름이 명칭이 여러 번 바뀌고 그럽니다. 08년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별로 잘 안 나오죠. 정부 기업법에 따라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우편 사업은. 그렇죠. 그래서 정기법, 정기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 암기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죠. 만들긴 했어요. 제가 만들긴 했는데 굳이. 그냥 정부기업이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기업이다. 그 다음 우편사업 회계 제도는 독립채산제 특별회계 채택하고요. 정부기업에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어떻게 돼? 같이 추구한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공익성도 추구하면서 기업성도 추구해야 돼. 뭣도 추구해야 한다고? 공익성과 기업성을 같이 추구해야 돼. 같이 추구해야 돼. 아 이게 약간 독특하죠. 그리고 독립 이 특별회계요. 독립채산 특별회계 우편에 정부에서 뭐 재정 꽂아주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특별하게. 그래서 우체국 금융 있잖아요. 여러분 예금하고 보험에 번 돈으로 그 우편 이제 적자 남은 걸로 때려 박는 거예요. 특별하게다. 특별하게. 공익성과 기업성이 같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암기티 아 또 노동집약적이 당연히요. 이거 당연히 노동집약적이지. 그렇죠. 왜? 사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게리지 공무원 요새 매해 뽑고 있잖아요. 매해 뽑고 있잖아. 앞으로도 계속 뽑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암기팁은 독특한 공기법 3개. 아, 독립재산제, 특별회계, 공익성, 기업성, 그 다음 3차 사업.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굳이 암기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기팁 제가 만들긴 했는데 독특한 공기법 3개인데 그냥 그쵸.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냥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기 볼 때 독립재산세, 특별하게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면서 가야겠네요. 그 다음, 우편 서비스 제공 목적, 인적 물적 시설 이용. 그렇죠. 개념은 이용 관계에서. 그 다음,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서 간에 우편물 송달 계약을 하는 어떻게 우리는 무슨 관계다? 사법적 관계다. 여러분, 사법 관계. 그러니까 이거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 우편이 공무원이니까 왠지 공법적 관계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법적 관계. 사법적 관계. 근데 이것도 정해진 게 아니고 뭐다? 통설이라고 되죠. 통설. 그렇죠?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거는 뭐다? 우편은 사법상의 계약 관계다. 그래서 우리 이거 암기할 때 제가 이거 만들었죠. 우리는 무슨 관계? 사적 관계. 우편은 뭐다? 사법 관계. 나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 좀 제가 좋아합니다. 이 암기팁을. 왜 좋아하냐면, 왠지 끈끈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무슨 관계? 사적 관계. 여러분, 그냥 사적 관계 하지 말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하세요. 제가 다가갈게요. 여러분, 끄면 안 돼? 끄면 안 돼? 벌써 끌려고 한다. 끊지 마. 우리 무슨 관계? 사적 관계. 아, 느끼하다. 다시, 우리는 무슨 관계? 사적 관계. 사적 관계. 그쵸. 사적 관계. 우리는 사적 관계. 그쵸. 제가 이제 수업한다고 염색도 했어요. 아,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 완전히 노인, 노인. 아, 요새 거울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너무 늙어가지고. 거울 보기가 싫어.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저보면 생각보다 덜 뚱뚱합니다. 인강에서 막 돼지로 나오죠? 지금 엄청 뚱뚱하게 나오잖아.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카메라 돼지에서? 우리 카메라 돼지 아닌데, 봐봐. 영상을 봐봐, 카메라. 어때? 엄청 뚱뚱해 보여, 안 뚱뚱해 보여? 흔들리잖아. 살이 흔들리잖아. 아, 거울 보기 싫어. 영상 보기엔 더 싫어. 늙어 보여가지고. 아, 너무 돼지로 나와요. 그래도, 이 돼지 같은 선생님 거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응 안 된다고? 조금만 참아요. 여러분, 5강 들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슨 관계? 사적 관계. 우리는? 사적 관계. 아, 나 이 암기팁 좋아. 우리는? 사적 관계. 우편은? 사법적 관계.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부러 했습니다. 왜? 우리 사적 관계. 우리는 사적 관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요. 저 결혼하고 애까지 다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내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다니까 어떤 수험생이 다행이라고. 다행이라고. 아, 저렇게 생겼는데 결혼까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다행이라고 하는데, 오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그때는 결혼하는 게 유행이라 했어요. 지금 같으면 저 안 했을 텐데. 그 다음, 우편 이용 관계자. 우편 이용 관계자 볼게요. 우편 이용 관계자는 우편 관서, 우체국. 우체국, 우편 관서. 그 다음, 발송인, 보내는 사람. 그 다음, 받는 사람, 수취인. 우발수. 우발수, 우발수. 그쵸?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 우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용 관계, 이게 핵심이네. 우발수네. 우편의 이용 관계 뭐다? 우발수다. 우편의 이용 관계는 우발수. 끝이잖아, 여러분. 끝이잖아. 그러니까, 1-3이잖아. 봐봐요, 여러분. 보면. 이거 크게 봐야 한다니까? 우편의 의의에서 뭐가 나왔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쵸? 좁은 의미. 서진 안팎으로 보내는 거. 넓은 의미 덧붙여 하는 거. 그 다음, 특성이 뭐 있냐? 정부 기업이다. 정부 기업이다. 그리고 독특한 공익밥 3개다. 3차 산업이고, 그 다음 뭐다? 특별회계. 독립재산제다. 그 다음, 이용관계는 뭐다? 사적 관계고, 아, 사적 관계래. 사법적 관계고, 그 다음, 우발수다. 이렇게 크게 봐야 돼. 크게. 그쵸? 안 그러면 내용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보시면 여러분 여기 어디냐 이게 목차 보고 머리에 속에서 아 의의는 뭐지? 좁은 의 넓은 의미 하고 특성 사법적 관계 그렇죠? 독점 공익법 3개 이용관계 우발수 이런 식으로 탁탁탁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정리가 돼요. 이 기초 특강이잖아. 이렇게 정리하는 버릇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안 그러면 뭐 한다? 힘들어져. 공부할 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계약상 권리 의무. 그렇죠. 우편 관서. 요금 수수료 징수권. 그렇죠. 요금 받아야죠. 수수료 징수하고. 안 내면 징수해야죠. 그 다음. 송달 의무. 보낼 의무가 있다. 우편 관서는. 우발수니까. 발송인은 송달 요구권. 보내달라. 반환 청구권. 이거 반환해줘. 돌려보내줘. 청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그 다음. 우편 수취 받은 권리 있고. 나 수취 거부권. 거부권 있어, 여러분. 안 돼. 싫어. 그렇죠.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발수가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 이렇게 여러분이 봐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암기할 거 없잖아. 그냥 읽어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읽어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다음 계약 설립 시기입니다, 여러분. 계약 설립 시기 보도록 하죠. 계약 설립 시기는 계약 설립 시기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할 때는 우체통에 넣을 때. 우체통. 이게 또 성란라벨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그냥 요걸로 할게요.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할 때나, 이것도 끊어야겠네. 아니면 우체통에 넣으면 돼. 우체통에 넣으면 계약이 설립돼. 근데 요새 우체통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우체통 많이 없어지죠. 우체통에 넣을 때. 또는 방문 접수. 그쵸? 우리가 신청해서 방문 접수. 또는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 방문 접수, 집배원이 접수할 경우는 영수증을 교부할 때. 그러니까 틀리네. 우체통에 넣을 때, 직원이 접수할 때, 영수증 받을 때. 그쵸? 이렇게 계약이 설립된다. 계약이 설립. 그래서 이거 암기팁이 창구, 직원, 우체통에 넣을 때,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있으면 영수증을 든다. 그래서 창직통, 방직형.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 토마토 노래 아세요, 여러분? 토마토 노래? 오케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안경을 위로. 나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 창피해. 창피해. 얼굴 빨개지고 있어, 지금. 지금 다 초점을 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책은 이제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토마토 노래입니다. 이제 토마토 노래 한번 들어보죠. 토마토. 는, 야. 는, 야, 케찹 될 거야. 나는 토마토. 선생님, 이 노래가 뭐예요? 이렇게. 장직통 방지병. 이렇게. 아,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창피하다. 할 때마다. 우리 카메라 선생님 고개를 확 숙이고 있어요. 자기도 창피하다는 거야. 지금 카메라 선생님도 이런 강의 처음이다. 창피하다. 이런 느낌인데, 한번 불러보실까요? 싫다고 하네요. 장직통 방지병. 다시요. 제가 할게요. 창피는 제가 하겠습니다. 혼자.
장직통 방지병 방지병 다시 여러분 장직통 방지병 방지병 장직통 방지병 됐어 장직통 방지병 방지병 창구 직원이 접수할 때 그쵸 우체통에 놓을 때 방문 접수와 집배원은 영수증을 때 계약이 설립돼 오 끝났어 장직통 방지병 방지병 됐죠 장직통 방지병 방지병 하오 하오 하오는 하 오케이예요. 하 오케이? 하 오케이. 그럼 우리 같이 따라 불러봐요. 언니. 언니. 언니 자. 벌써 자긴 않을 텐데 지금 20분밖에 안 됐는데.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장직통 방지병 방지병. 됐어요? 오케이. 좋아. 내가 이렇게 다가오면 피한다? 모니터에서 피한다 여러분? 부담스럽죠? 내가 지금 인강만 십몇 년째 찍고 있는데 카메라에 다가오는 선생님 나 빼고 없어. 나 빼고 없어. 내가 개발한 거야. 왜? 잠 깨라고. 잠 깨라고. 어? 오케이. 장직통 방지병 방지병. 그쵸? 그럼 봐봐. 이용관계 할 때 우발 수 있었고 그다음 계약 관리하면 장직통 방지병. 꿀이잖아요. 그쵸?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어렵지 않아. 다음 경영 주체. 경영 주체 보도록 하죠. 국가경영합니다. 당연하지. 국가경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공무원 아닙니까? 붙으면 공무원이에요. 아이 게리직 좋아 여러분. 저도 우리 와이프 게리직 시키고 싶어. 칼퇴근 아닙니까? 칼퇴근. 칼퇴근. 그쵸? 칼퇴근. 월급이 조금이지만 여러분 그 연수 쌓이면 그래도 받아요. 여러분. 좋아. 나보다 나. 안정적이잖아. 그 지금 붙으면 65세까지 될 거예요. 이제 법 바뀔 거예요, 여러분. 65세까지 합니다. 지금 40대다. 괜찮아. 25년 해먹을 건데 뭘 얼마나 더. 65세까지 한다니까, 여러분. 65세. 이제 삼성, LG 뭐 있어. 내 친구 삼성, LG 다니는 친구 지금 다 뭐 지금 파리 목숨인데. 40대 후반이면 다 파리 목숨. 50대 되면 몇 살까지? 65세까지 할 수 있다. 누가? 국가가. 국가 경영하니까 안 잘라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 나도 우리 아들 공무원 시킬 거야. 나 관계 법규 보죠. 관계 법규. 그나마 관계 법규가 여러분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문제 만약에 출제위원이다 그러면 여기 내기가 참 좋긴 해요. 편하긴 합니다. 근데 볼게요 여러분. 우편법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 우편법이겠죠. 우편법이 있고요. 그 다음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기본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다음 특례법, 우편사업 운영에 대한 특례법이 있고요. 그 다음 별정 우체국법이 있습니다. 국제법규는 국제 우편할 때 할 거니까 이 네 개만 보시면 되겠네. 딱 봐봐. 뭐 내겠어? 특례법. 만약 낸다면 특례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치? 특례법, 그쵸? 우편법 너무 광범위하잖아. 위탁 뻔하고 별정은 별정 나오면 끝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특례법을 좀 봐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 네 개를 암기할 때는 한우 별난 위 특으로 주세요. 한우 별난 위 특으로 주세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거 만들어진 순서예요. 만들어진 순서 한우 별난 위 특으로 주세요. 한우 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 우체법 별 별정 우체법 그렇죠. 위 위탁 특별 특례법, 특례법. 그쵸? 이렇게. 한우 별난 위 특으로 주세요. 한우 별난 위 특으로 주세요 하면 요 순서가 끝납니다. 순서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마장동 한우 생각하면서 암기하세요. 마장동 한우 좋은데. 스튜디오 근처 마장동인데, 여러분. 마장동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도 식당을 좋아합니다. 대도 식당. 영등포의 대도 식당. 아, 여기에서 등심 먹고 된장밥 먹으면 그렇게 괜찮아요. 된장밥. 강추입니다. 우리 카메라사님 아세요? 언제 누가 사준다 하면 가세요. 자기 돈으로 가면 안 돼. 5만 원 넘어. 그렇죠. 자기 돈으로 가면 안 돼. 누가 사준다고 할 때. 저는 누가 사준다고 하지 못해서 제 돈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누가 사준다고 해야 하는데. 한우 별난이 특으로 주세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중에서 뭐 볼까? 특례법 보죠. 네, 관계법률 중에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한번 보도록 하죠. 많은데 제가 볼 땐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요거를 따로 뽑아봤습니다. 그럼 우정은 뭐냐? 우정은요, 우편행정이에요. 우편행정. 우편행정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편 일반 그 각 사이트 선생님들 보세요. 보통 행정 선생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행정이 들어가니까. 행정이 들어가니까. 근데 행정은 다 들어가, 여러분. 행정은 모든 거에 행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다 합니다. 행정. 법하고 행정은 다 들어가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10년에 기출됐는데 볼게요. 우정사업 경영 합리성과 우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례 규정이다. 뭐 됐고.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핵심적인 것만 보면 돼. 이 암기 과목은 여러분 핵심 단어만 찾아서 보시면 돼. 사업 범위는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편예금, 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에 딸린 사업이다. 그렇죠.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이다.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그다음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사업범위야. 사업범위. 핵심. 그렇죠. 사업범위 뭐다? 우편, 우편환. 우편환. 우편 그 돈 있어요. 이거. 아 그냥 넘어가. 우편환. 우편대체, 우편예금, 우편보험. 요 주 예금보험. 그러니까 요 글자 나오는 법이다? 아 그럼 뭐다? 뭐다? 특례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례법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탁 해서 되면 돼요. 예. 만약에 디테일을 추구한다 그러면 제 수업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 디테일보다는 여러분 실제적인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성적 빠르게 올리는 거. 디테일은 떨어지겠지만 가성비를 추구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디테일보다는 이런 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핵심 단어 뭐 나오면 돼? 환, 대, 예, 보 나오면 이거는 특례법이야. 그래서 암기TV 특별히 환대에서 예보한다. 특별히 특별법.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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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법. 환대에서 우편환, 우편대체, 예금, 보험. 그렇잖아. 환대, 예보. 그렇죠. 특별히 환대에서 예보한다. 특별히 환대에서 예보한다. 그러면 환대, 예보. 아, 환대, 예보 나온다. 아, 그러면 특례법이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돼. 간단해요. 근데 옛날에 나와가지고 아무튼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푸는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우편 사업 보호 규정 여기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여기야. 이쪽이 여러분이 잘 봐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서신 독점권이 제일 중요해요. 올해도 나왔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서신 독점권. 그렇죠. 국가가 독점한다는 거죠. 우편 사업은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국가가 독점한다. 서신 독점권. 요게 여러분 제일 중요하니까 요쪽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총론에서 핵심은 여기다. 서신 독점권. 총론에서는 보기전 중에서 서신 독점권이 핵심이고 그다음 나머지 한번 보면 이거 뭐 기본서 같은 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우편물 운송 요구권,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사에 운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그다음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사고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 운송원의 뭐 등의 통행권. 그렇지. 막 밀렸어. 밀렸으면 옆으로 빠져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전답 같은 거 통행할 수 있다. 대신에 돈은 줘야 돼요. 그다음 운송원의 통행료 면제 요구 있고요. 그다음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그렇죠. 우편과 관련되는 거는 압류 금지. 그다음 부가 면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공동 해상 손해 부담 면제. 이거는 선박이 손해봤을 때 공동으로 이 선주 그 물건 쓴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거 면제된다.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 우편물 압류 거부권. 아니 뭐 압류 거부 압류 거부 압류 금지. 그 다음 우선 검역권. 검역법에 의해서 우선적 검역법. 그렇죠. 검역법 뭐 우편법 이런 거 아니에요. 검역법. 제한능력자 행위 법률적 판단. 요거 시험에 나왔었죠. 제한능력자도 능력자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르게 하려면 이제 소송이나 다른 걸로 해야 한다는 거죠. 우선은 제한 능력자도 능력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인정한다는 얘기. 요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요 서신 독점권입니다. 그래서 서신 독점권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다 볼 순 없으니까 서신 독점권 보시면 19년에 기출되고 이제 24년에 여기 뒤쪽에 24년에 기출됐습니다. 볼게요. 서신 독점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가에게 있다. 편지 같은 거 보내는 건 누구한테 있다? 국가한테 있는 거야. 그렇죠? 개인이 보내면 안 돼. 독점적 대상은 서신이다. 그럼 서신은 뭐냐? 이거 나오겠네. 서신. 서신이라 함은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어. 그래서 카메라 선생님한테 줬어. 그럼 서신이 아니야. 내가 직접 그냥 1대1로 개인적으로 줬으니까. 이거 뭐야? 특정 인에게, 우리 카메라 선생님한테 내가 카메라 선생님 집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 거. 그렇죠. 송부하는 거. 이게 뭐다? 서신이다. 그럼 카메라 선생님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지, 여기. 저 사람이 어떻게 알고 우리 주소를 알게 됐지 하면서 신고하겠죠. 아, 불안해하지 마세요.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특정 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 그렇죠. 어떻게?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그렇죠. 중요한 거 이거네. 특정 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거야. 문자, 기호, 부호, 그림 등 표시한 것을 어떻게 돼? 보내는 거. 근데 예외도 있잖아. 예외는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서신은 이거야. 인주송은 문기가 부끄럽다야. 인주송은 특정인, 특정 주소로 송부. 인주송. 인주송, 인주송. 서신은 뭐다? 인주송. 특정인, 특정 주소. 그다음 송부하는 거. 문기, 문기, 문자, 기호. 부끄럽다. 아이, 부끄부끄. 내가 부끄럽네요. 부호, 그림.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문기가 부끄럽다보다는 인주송이 더 중요해요. 인주송. 서신이라 하면 특정인,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거. 그렇죠. 문자, 기호, 부호, 그림. 표시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요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독점한다? 국가가. 서신은 국가가. 특정인에게 특정 주소로 발송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송부하는 것은 누구만? 국가만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예외를 뒀어. 예외. 시험은 뭐가 나와? 예외가 나와. 그러면 시험은 뭐가 나온다? 예외가 나와요. 예외. 예외가 나온다. 볼게요. 신문. 신문이야, 신문. 신문 여러분 아침에 신문 배달하잖아. 특정인, 특정 주소로. 예외. 잡지, 잡지도 여러분 배달해주죠? 그렇죠? 잡지, 근데 잡지는 거의 요새 잡지 거의 없죠. 거의 잡지가 없는데. 전기간행물, 그렇죠? 그 다음, 신문, 잡지. 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 형태로 인쇄 재본되었을 때, 그렇죠? 언제? 48쪽 이상의 책자. 그래서 이거 불안해가지고 이상인지 이하인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낼 거예요. 이상 이하까지 해버리면 개욕 먹습니다. 숫자 갖고 장난쳐야지 뭐 이상 이하로 장난쳐보면 개욕 먹어요. 아시겠죠? 인쇄 재본한 거. 그 다음 상품 가격, 기능, 특성을 문자, 사진, 그림을 인쇄한 16쪽 이상. 다 이상이야 이상. 상품 안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 잡지, 책, 그 다음 상품 안내서. 근데 책은 48쪽 이상. 표지를 제외한. 장난치려면 한도 끝도 없어. 표지를 포함한 48쪽 이하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거 다 보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신문, 잡지, 그 다음 책, 상품 안내서. 책은 48쪽 이상, 상품 안내서는 16쪽 이상. 우선 요것부터. 요거 암기하고 나중에 회독 돌리면서 표지 같은 거까지 추가해라. 처음부터 보면 죽는다. 와,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않은 첨부서류. 봉하지 않는 첨부서류. 여기 이번에 나왔죠? 시험 문제. 외국과 주고받은 국제서류. 국제서류. 국내에서 회사 본점과 지점 간의 지점 상호 간에 수반한 우편물. 회사 킥 보내잖아. 회사 킥. 그렇죠. 발송 후 12시간 이내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서류 3개네. 서류가 몇 개야? 국제서류, 상업용 서류, 그래서 봉하지 않은 서류. 이렇게 3개. 서류. 그렇죠. 그 다음 신용카드. 신용카드도 우리 신용카드 받아봤죠? 집회원 아저씨가 와요? 아니면 그 일하는 아저씨 따로 와요? 전화 오잖아. 에, 어디 계세요? 집이에요? 저 없는데요? 가족한테 줄게요. 이렇게. 안 받아봤어요? 신용카드? 그렇게 받아보죠. 그쵸? 신용카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 이거,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해 보지 말고 크게 크게 보자고. 그러니까 아까 뭐야? 신문, 잡지 있었잖아. 신문, 잡지하고 세계서류 있었잖아. 봉하지 않은 거하고 국제서류하고 상업용 서류. 신문, 잡지하고 세계서류를 카드로 결제한대. 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상품 안내서하고 책이 있었는데 상품 안내서 16개. 그렇죠. 이상. 그다음 48쪽 책을 보았다. 됐어요. 됐죠. 쉬워. 별로 어렵지 않아. 예외 상황일 때. 볼게요, 여러분. 크게 크게 보라고 했어.
신문, 잡지 세 개 서류를 뭐로? 카드로. 다시. 신문, 잡지 세 개 서류를 뭐로? 카드로. 그 다음 페이지 있는 건 내가 밑으로 일부러 빼놓은 거야. 책하고 그 다음 상품 안내서. 상품 안내서는 16개. 그쵸? 16페이지. 그 다음 책은 48페이지. 그쵸? 16, 48. 이건 나중에. 이건 나중에. 알겠죠? 처음에 위에 거 보고 나중에 상품 안내서하고 책을 보세요. 우선 처음 볼게. 신문, 잡지 3개 서류 뭘로? 카드로 결제. 카드. 그리고 16개 상품 안내서하고 48쪽 책. 우선 요거부터 할게요. 그쵸? 요거 암기하면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냥 풀 수 있어요. 크게 봐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뭐 이상이냐 이유냐 이러면 암기 안 된다니까. 왜 암기 안 돼? 다음날 까먹어. 100% 까먹어. 그러니까 우선 크게 보고 회독 돌리면서 그거를 추가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다시 같이 암기해요. 같이 암기. 언니 자면 안 돼. 다 끝났어. 이거 하면 다 끝났어. 언니 왜 자? 자지마. 나하고 같이 암기. 신문, 잡지, 3개 서류. 뭘로? 카드. 카드. 나 카드 보여줄게. 나도 카드 있어. 스버카드. 스버카드. 어, 그쵸. 스타벅스 카드. 아니,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코스트코 카드. 다시. 신문, 잡지, 3개 서류를 카드로. 그쵸. 결제. 그리고 상품 안내서하고 책은 나중에. 그쵸. 상품 안내서 몇 개? 16개. 책은 48쪽. 됐죠?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딱 끝났잖아. 신문, 잡지. 아, 자세한 건 나중에 하면 되고. 신문, 잡지. 그쵸. 책하고 상품 안에서 됐고. 그 다음 서류 몇 개? 세 개. 신용카드. 끝났잖아. 그쵸.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된다.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서신 독점권. 또 독점권 있습니다. 서신 독점권 이제 보죠.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 오, 비싸네. 350g 넘거나 기본 통상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해. 위탁 가능해. 근데 국가하고 지방자치제 발송하는 거는 등기 취급하는 거는 서신 위탁이 불가해.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거, 국가 지방자치제는 안 돼. 위탁 안 돼. 비싼 건 위탁해라. 그래, 비싸고 무거운 건 위탁해. 하지만 국가, 지방, 국가가 하는 건 안 돼. 위탁 안 돼. 그렇죠? 왜? 국가의 주요 정보가 새 나갈 수 있잖아요. 안 돼. 위탁 안 돼.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350g 벤츠 350. 벤츠 350 있죠? 빅클래스. S350 있죠? S350. 그쵸. 저도 제 나이 되면 벤츠 탈 줄 알았어요. 벤츠를 못하네. 그래서 벤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한 거야. 그쵸. 350g 이상인데 벤츠 350 생각하시고, 기통금 10배. 그쵸. 이거 위탁 가능하다. 벤츠 350, 기통금 10배. 벤츠 350, 기통금 10배. 이거 위탁 가능하다. 이거 350g보다 많고, 기통금, 기본 통상 요금, 10배면 위탁 가능하다. 하지만, 국지 이불! 국가, 지방자치는 위탁이 불가해. 등기 취급은 위탁이 불가하다. 오케이. 국지위불.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쵸. 다시요. 벤츠 350, 기통금 10배, 그 다음 국지위국. 이렇게 보세요. 국지위국 암기 안 해도 돼. 그냥 국가하고 지방. 국가가 하는 거는 위탁 안 돼. 이렇게만 봐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요거, 이제 1-5에서 이제 보호규정. 그쵸. 이거 아까 다 이거 봤던 거죠. 조력청구권 있었던 거. 오케이. 여기서 봐.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이거 18년 19년에 나왔습니다. 부가 금지. 업무 전용,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은 부가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편은 압류 세금 없어! 그렇죠. 없어! 이렇게 하세요. 우편은 압류 세금 없어! 여러분 힘차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없어! 하나, 둘, 셋. 없어! 없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제한 능력자. 그렇죠. 범죄 판단에서 제한 능력자라고 해 가지고 이걸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재능은 취소 안 돼. 이렇게. 또 제한 능력자 여러분 또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니까. 제한 능력자 누구냐고. 어차피 문제는 뭐야? 제한 능력자 나올 거 아니야. 풀어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뭐다? 취소가 안 된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잖아. 재능 취소 안 돼. 이렇게. 안 돼! 재능 취소 안 돼! 합격만 하면 돼! 우리는. 그쵸? 내용 몰라도 합격하면 돼! 재능 취소 안 돼! 안 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끝나요. 됐죠? 오케이. 그럼 기출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근데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봐봐. 우리가 지금 본 거. 1-5만 보자고. 1-5.
여기 있잖아. 그쵸? 어, 서신독적거만 우리가 암기한 게, 요거, 요거. 우편, 압류, 거부. 그쵸? 어, 우편, 압류. 그쵸? 안 돼! 그쵸? 부가, 아, 면제! 안 돼! 이거 있잖아. 그리고 제한, 능력자, 취소, 안 돼! 재능, 취소, 안 돼! 이거 있잖아. 안 돼, 안 돼, 했잖아. 안 돼, 안 돼. 그쵸? 안 돼, 안 돼, 했고. 그 다음, 서신독점권. 어, 서신독점권. 국가가 독점한다. 그럼 서신은 뭐냐? 인조성 문제 부끄럽다. 그러면 예외사항은 뭐 있냐? 신문, 잡지, 회계서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책하고 상품 안 낼 수 있다. 됐잖아요. 그쵸? 그거 외에도 350g 이상, 어, 벤츠 350, 기통금 10배. 이거 위탁해. 하지만 뭐가 위탁이 안 돼? 국지, 위국, 국가, 지방자치제, 등기 취급 위탁은 안 된다. 사실. 됐어요. 별 거 없어. 별 거 없다고. 그쵸? 요렇게만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문제 두 개 풀고 암기 팁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우편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이야. 옳지 않은 것. 그쵸? 옳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볼게요. 어, 보시면 우편 사업은 국가에 직접 경영 국가기업. 지금 정부기업이죠? 수정 필요해요. 옛날 문제라 그래. 옛날 문제라. 그 다음. 우편 이용 관계 법적 성질은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서 상호관계 손달 계약이랑 공법관계 계약 관계. 공법이야? 아니. 우리 무슨 관계였어? 우리 아까 했잖아. 우리 무슨 관계? 사적 관계. 우리는 무슨 관계? 사적 관계. 우리 무슨 관계? 사적 관계. 어, 사적 관계. 사적 관계. 사적 관계. 사적 관계. 이게 틀리네. 사적 관계. 그렇죠? 어. 무능력자. 지금 제한 능력자로 이름 바뀌었죠? 이거 수정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 우발수죠. 우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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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답은? 답은 2번이다. 우리는 무슨 관계? 사적 관계. 우리는 무슨 관계? 사적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문제가 3개나 되네. 보통 두 개 하겠습니다. 우편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 접수 시점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여 첨부된 우표에 소인할 때다. 이렇게 되는데, 어? 창직통 방지병 창. 그쵸? 어. 직통 방 집 영. 그쵸? 창구. 그쵸? 직원이 접수했을 때. 통에 우체통이 놓을 때. 어. 방문 접수. 집배원은 영수증 줄 때. 우체통에 투입했 때. 끝났지? 그러면 어떻게 돼? 접수된 거예요.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우편물 접수 시점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여 우표를 소인할 때다. 아니야. 창직통 방지병. 방지병. 통 놓을 땐 끝난 거야. 틀리네. 창직통 방지병. 방지병. 그렇죠? 어, 옳지 않은 거. 통상 우편물은 봉하지 않고 발송한 경우도 있다. 오케이. 이건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발송이 우편물 내용 신고 개봉을 거부할 때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우편물을 접수할 때 우편 이용 관계 발생하여 우편 관서와 발송인사의 우편 송달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건 뭐? 창직통 방지병. 방지병. 요거 기억해라. 아시겠죠? 좋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이제 3번. 가장 최근 문제. 2024년 문제. 와우, 2024년 문제. 한번 보죠. 서신 독점 예외 대상인 거 모두 고르래. 이럴 때는 여러분, 예외 아닌 거 찍는 게 제일 좋아. 예외 아닌 거 빼버리면 소거법으로 하면 금방 풀긴 해요. 금방 풀긴 해. 볼게요. 타인에게 보내는 300g 서신. 안 돼! 벤츠 350이야! 350g보다 먼, 위해야 돼. 안 돼! 300g 안 돼! 벤츠 350! 안 돼! 기억 빼! 빼! 둘 중에 하나. 그쵸?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않은 송장, 서류. 맞죠? 봉하지 않은 송장, 서류. 맞아요. 서류 3개 있었으니까. 그 다음, 정부기관에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 어? 여러분, 국지위국이죠? 국가기관 안 돼! 등기취급은 위탁이 안 돼요. 국가, 지방자치제 안 돼. 국지위국 안 돼. 디귿 안 돼. 다 나와버려. 기통금 10배, 맞죠? 신용카드, 맞잖아. 그쵸? 신문, 잡지, 세계 서류. 그쵸? 세계 서류. 그리고 서류에 송장, 이거 들어가죠? 그리고 뭐,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그 다음 체크하고, 어, 상품 안내서. 그럼 답 딱 나오네. 답 몇 번? 쉽잖아. 답 3번 그냥 나오잖아. 어렵지 않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만 자르라도 답이 나온다. 아닌 것만 잘라도 답이 나온다. 속어법으로 해라. 그러면 풀 수 있다. How? 좋습니다. How 좋아요. 좋아. 좋아. 네, 암기팁 총정리하고 마무리하죠. 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무슨 관계? 사법적 관계죠. 사적 관계. 우리는 무슨 관계? 사적 관계. 전 이 암기팁이 제일 좋아요. 우리는 사적 관계. 우리는 사적 관계. 그 다음 장직통 방지병. 방지병. 계약. 그렇죠? 계약이 언제 체결되냐. 장직통 방지병. 방지병. 그렇죠? 그리고 요거 중요하지. 요 앞쪽보다는 밑에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신, 독점, 예외, 신문, 잡지, 몇 개 서류? 3개 서류. 그리고 카드로 결제. 그 다음 책하고 상품 안내에서 페이지는 나중에 봐라. 그쵸? 그 다음 기통금 10배, 벤츠 350. 벤츠 350, 350g 이상. 기통금 10배면 그쵸. 위탁하는. 국지위불. 위불로 해도 되고 불의로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암기하고 싶은 대로 암기하면 됩니다. 국가, 이건 뭐 암기할 거 뭐 있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기로 취급하는 것은 위탁이 불가하다. 위탁 불가. 그렇죠. 위불. 이건 뭐 암기할 것도 없지. 그 다음 우편은 압류세금 없어. 재능 취소 안 돼.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론 끝이에요. 총론에서 특히 이 서신독점권 여러분 그 파트를 중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우리 그러면 총론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2강에서는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지치면 안 돼요. 지금 지쳤어요? 언니 지쳤어? 지치면 안 돼. 지치지. 빡! 그렇죠. 지치면 안 됩니다. 수험생은 자신감!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 우리 자신감 세 번 외치고 우리 2강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은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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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럼 우리 2강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